1041번 봐봐. 활용 문제로 풀어주긴 하겠는데. 태우가 집에서 출발한 지 30분 후에 형이 태우를 따라 나섰대. 태우는 매분 60m포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100m의 속력으로 따라간다면 형이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태우를 만나는가? 이거 상상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태우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태우 형. 태우 형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태우가 있고 태우 형아가 있는데 여기가 집이야 지금. 알겠어? 네. 자, 태우가 집에서 출발을 한 거야. 태우가 먼저 출발을 했어. 그리고 30분 후에 어떻게? 30분 후에? 그렇지, 만나는 거야. 30분 후에 만나는 거야. 태우가 출발한 지 30분 후에 형이 출발한 거죠. 네. 그죠? 주영아. 네? 수력 충전 연방. 연립부동식. 그거 풀면 돼. 자, 그럼 봐요. 태우는 속력이 얼마야? 60m/min. 매분 60m/min의 분속이죠? 그 다음 형은 매분 몇 미터? 100m. 그렇지. 그럼 상상을 해봐. 형이 30분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형의 속도가 더 빠르지? 네. 태우보다. 그럼 형이 태우를 어떻게 할까? 언젠간? 따라? 잡겠지. 이해 가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네. 언젠간 따라. 그랬더니 진짜 언젠간 어떻게? 만나서 따라잡았대. 이해 갔어요? 네. 어느 지점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만났어. 여기에서 태우랑 형아가 만났어. 여기에 태우와 형아가 이렇게 만났대. 그럼 물어볼게. 니들 이 만났다라는 걸 해석을 잘해야 돼. 이렇게 만났다. 출발 지점이 같은 부분에서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어쨌든 만났지. 네. 그러면 태우가 간 거리랑 형아가 간 거리랑 이거 서로 어때요? 서로 같은 거지. 만났으니까. 이 지점으로 지금 같은 거잖아. 이해가? 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줘야 돼. 뭐가 같다? 거리가 같다. 이해가? 네. 그러면 태우가 간 거리와 그냥 형아가 다 간 거리를 얘기해 줘야 되겠지? 네. 오케이? 네. 그럼 태우가 간 거리는 얼마일까? 태우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어야 하지. 이해 가한가? 문제 두 가지로 풀어줄 테니까 봐요. 근데 태우의 속력은 지금 알아 몰라? 알아요. 알지? 근데 태우가 다른 시간을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걔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야? 형이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태우를 만나냐? 기준점이 형이야, 태우야? 형이지. 그러니까 형이 간 시간을 뭐라고 잡을까? 형의 시간을 X라고 잡으면 여기서 분이 되겠지? 태우는 뭐라고 잡을래? 생각해봐. 30 어떻게 해줘야 돼? 상상해야지. 태우가 출발하고 형이 30분 후에 출발했지. 형이 X 시간 걸었다 그랬지. 태우는 30분 더 걸은 거야, 덜 걸은 거야? 더 걸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잡아야 돼? 태우는 X 플러스 얼마? 30으로 잡아야지. 이해 갔어? 네. 그럼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는 거야. 거리가 같아. 거리는 어떻게 구해?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면 태우의 거리와 형아의 거리가 같다야. 네. 여기다 태우의 거리, 여기는 형아의 거리야. 자, 태우의 거리 얘기해봐. 60 곱하기 X 그렇지. 이것과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누구냐? 형아. 형아가 X 곱하기 얼마? X 이렇게 놓고 풀어도 답은 나와야지. 형아 이해가? 네. 푸는 건 네가 나머지 마무리하고 이제 다 안 풀어줄 거야. 계산은 네가 해. 계산은 네가 하라고 해서. 네. 알겠어요? 네. 답 적으려면 아마 이제부터 펜 갖고 부지런히 노려야 될 거다. 네. 듣기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를 안 쓰냐? 메모 안 해도 되겠어?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볼 때? 집에 다시 풀어볼 때. 이거 어차피 이거 찍고 있지 않았어? 이거 믿지 마. 네. 이거 안 올려주면 그거 못할 거야? 아니잖아, 이성아. 공부를 해. 자기 공부를 해. 네. 여기 집에 가서 뭐 할 생각 하지 마. 여기서 끝내. 메모해, 자꾸. 알겠어요? 네. 수호도 자기랑 좀 틀리게 푼 것 같다 싶으면
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수호 물어보자. 수호 이거 미지수 뭘로 잡았어? 저요? 그 뭐지? 형이간 시간. 그냥 네. X시간 이렇게 잡았어? 네. 맞아? 네. 내가 다르게 잡아볼까요? 다르게 잡아볼까요? 태우지. 아니요? 집에서부터 지금 태우 집에서부터 어디까지? 집에서부터 지금 어딘가 만났지? 네. 이 만날 때까지 거리를 내가 X라고 잡을게요. 거리를 X라고 잡았어?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맞아? 태국의 속력 얼마야? 분속 60이고 성화의 속력은? 분속 100이죠? 이해가 한가? 네. 30분 차난다 그랬지? 더 덜쳐지. 더 달린 사람이 누구니? 같은 거리까지. X까지 더 달린 사람이 누구야? 더 덜쳐. X까지 더 달린 사람이 누구? 태우야 형이야. 태우가 더 달렸지 30분. 네. 맞냐 안 맞냐? 태우 시간 얘기합시다. 시작. 60분에 X 마이너스. 그 다음 100분에 X. 그럼 몇 분? 니들 편한 대로 해요. 문제집에 답지라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요거 형아의 시간을 X로 잡고 태우의 시간을 X 플러스 30으로 잡아서 해줄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뭘로 잡았어? 거리를 X라고 잡았어. 여기서 구한 거리는 뭐야? 말 그대로 X 거리지, 거리. 이건 거리죠, 거리. 얘가 답이야? 아니야. 이것만 나중에 마지막에 계산해줘도 되지. 뭘 계산해주라는 얘기야? 형이 출발한지 몇 분에 저 뭐냐, 만났냐라고 했으니까 시간 물어봤지. 형의 시간 물어봤죠. 형의 시간이니까 속력분에 거리 이거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 네. 지금 이거 구하면 되겠지. 이거 여기서 X 나오잖아. 그 X 여기다 대입해서 이거 구하면 되지. 이해가니? 네. 그렇게 해도 된다.